4명 도착.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 지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림도 그린다고 하잖아요. 미술도. 그렇죠. 예, 여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오랜만이네. 한 몇십 년 됐지? 이야. 와, 서울역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안에 여기 먹을 것도 되게 많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많이 변했다니. 9시 16분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안 찍어. 근데 사람 되게 많은데. 오, 멋있는데. 나와. 서핑보드 나와. 가자. 와. 일단 부산역 바로 앞에 있는 1984 2바구 밀면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을 겁니다. 이게 1984년도에 생겼나봐요. 2바구 밀면.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보이는데, 아, 여기는 새로 인테리어를 한 것 같아요. 바로 길 건너에 부산역 있고요. 만두가 아주 예쁘다. 부산 밀면집에서 만두는 처음 먹어보네. 나도. 비빔 이거는 살이 추가했지? 대박. 짬뽕이 또 그렇게 안 좋아했다는 건 나는 밀면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국밥이랑 국밥. 아니, 부산을 그렇게 많이 왔는데 나는 밀면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밀면을 한번 맛을 보겠어. 맛이 어떤지 기대해. 맛있는데? 식초나 겨자 더 넣을 거야?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면발이 쫄깃. 맞아. 쫄면 같아. 쫄면. 쫄면 같아. 오, 되게 맛있는데? 나는 일반 비빔면보다 맛있는데? 이 물에는 식초를 좀 더 넣어야 돼. 겨자도. 겨자. 겨자도 더 넣고, 식초도 좀 더 넣고. 맞아. 좀 새콤한 맛이에요. 어디야? 이번에는 물 밀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맛있지? 오, 되게 시원한데? 엄마, 응? 아니, 만두가 너무 맛있는데? 만두가 살짝 우리가 먹던 만두랑 틀리지? 이 만두 피가 훨씬 더 쫄깃해. 그냥 밀가루 피가 같지 않고. 맛있다?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어.
화이팅.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기도 너무 많이 다녔다. 아니 하루빨리 서울에도 이거를 도입해야 돼. 에어선풍기 봐봐. 누르잖아? 시원하지?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얘가 부산세계박람회 마스코트인가봐요. 짜잔. 생각보다는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작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 좋네요 여기도. 우리가 타고 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고요. 19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탱. 그 선별 꺼내. 7번 좌석입니다. 10번 좌석입니다. 11번 좌석입니다. 아, 하나하나씩 인식하는구나. 이렇게 누워가? 누워서 쭉 가는 거야.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 와. 좀 기다려, 기다려. 이게 올라왔어. 엄마, 발받침 뗐어? 서울 가는 중에 낙동강 구민휴게소에서 15분간 정차하고 갑니다. 다 닫았어요. 오늘 이렇게 일찍 닫았지 여기는? 아 오면서 너무 편하게 잠을 자고 와가지고 너무 좋네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아마도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완전 강추입니다. 강추! 강추! 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역시 사람은 집을 떠나서 한 거 아닌데 뭐니 뭐니 해도 집이 최고야. 오랜만에 온다 그치? 오랜만 아니지. 난 여기 오랜만에 온다. 언제? 아, 여기 응. 여기 아 여기서 바로 나갔는데 여기 오랜만이지. 아 그래? 운전 좀 험하게. 운전 좀 잘하는 줄. 부산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아들 잘 보고 왔고요. 아들이 PX에서 사준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너네가 한 우리를 위해서 PX에서? PX에서 얘 카누 사달라 그랬는데 카누가 없어가지고 커피빈 이거를 두 통이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운전할 때 나 먹으라고 아이스 브레이커스 10통 무려 10통. 그 다음에 엄마랑 누나를 위해서 마스크팩 3팩일 거야. 3팩. 이거예요. 떨어졌어? 응 빠졌어. 한 박스에 10개가 들어가 있어. 맞아. 그 총 30매야. 어 나 지금 붙이고 있어. 그래 누나의 간식거리. 크림도 이거 냉동실에 넣어야 되지. 아니 이렇게 뭘 많이 사줬어? 어? 군대 있는 그러니까. 애가? 이거는 뭐야? 독도 폼클렌징. 클렌징이다. 응 클렌징 3개 사왔을걸? 어 진짜? 동생이 하나씩 더 사왔다고. 완전 땡큐인데? 그치. 그건 내 거, 내 크림. 이거 무슨 크림이야? 닥터지 수분 크림. 이거 와, 진짜 좋아. 얘 돈 많이 썼겠는데? 진짜 좋아. 응? 그치 아들 땡큐 잘 쓸게. 아 죽겠다.
죽었다 진짜. 아이고 죽었다. 역시 비 와인은 피곤해.